돌파 시도 김광원 저돌적입니다. 아웃프론트 패스 숨이 많지 않아요.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김광원입니다. 접어놓고 아 여기서 수비가 이 상황입니다. 김광원 혼전 상황에서 1차였던 집중력 이른 시간 울산대가 한 골을 정립합니다. 스코어 1대0. 공격수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김광원과 김용민의 좋은 콤비 플레이 이후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 실책을 잃지 않았던 두 명의 집중력이 빛났던 득점 접어놓고 이 상황에서 이제 찬스를 놓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김경건이 클리어링 한다라는 것이 옆에 있었던 김용민 발에 맞게 됐었고요. 흐른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던 김광원 다시 일어나면서 오른발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압박 시퀀스를 좀 높였네요. 센터백 쪽으로 치열하게 들어갔습니다. 패스 미스 오른발이요! 제주국제대 동점을 만듭니다. 갑자기 시작됐던 전방 압박 상대방 실수 유도 성공 그리고 비어있을 때 득달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스코어 1대1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패스미스가 일단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고요. 오른발로 깔아찬 것이 정말 기가 막힌 궤적을 만들면서 권영우 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유동우의 그림과도 같은 중거리 오른발 이렇게 열려있다면 열어 제쳐야죠.